네, 안녕하세요. 보이프렌드 리더 동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또 카메라를 들었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든 이유는 저희 보이프렌드 친구들의 연습 현장을 제가 급습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연습을 하고 있나요? 한번 볼까요? 아, 이쁘게 연습하고 있네요. 아이고, 이뻐라. 그러면 현장을 급습해 볼까요? 아, 저는 오늘 임무가 있어요. 아, 뭔데요? 당신네들을 급습하는 거요. 아유 급습! 안 되겠다! 깜짝!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뭐야! 정우윤, 급습 당한 기념으로 네. 저희 안무 포인트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럼 민우 군이랑 저랑 한번 댄스 담당은 또 우리 막내 아니겠습니까? 민우 군 한번 제대로 된 그런 시어범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일단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멋있게 넣어요. 넣고. 나 처음 배우는 것 같아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살짝 다운했다가 이렇게 흘리면서 그걸 짚어주는 건데. 이렇게 틀어줘야 돼. 아, 그럼 이게 발 동작의 포인트가 있는 거네요. 하루가 너없인 길어서 그래. 혹시라도 너만은 난 원하고. 혹시라도 날 멀리 할까봐서 두렵지만. 전보다 이쁜 사랑 원하면. 내가 좋아할지. 전보다 이쁜 사랑 원하면. 그럼 이렇게 모인 기념으로 제가 하나 제안을 해드릴까요? 저희의 개인기를 보여드린 적이 별로 없잖아요. 아~ 한 명씩 한번 개인기를.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정민이부터 한번. 네. 영화 심슨에 나오는 네. 심슨의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스파이더비, 스파이더비, 동그레버, 스파이더비. 감사합니다. 그게 남편이고요. 제가 부인이에요. 아, 그래요? 스파이더비. 바이더빅 오! 와 신기하다 오! 오! 민우가 아니야? 받쳐 그거 아니야? 하지만 꼴등! 제가 그러면은 즉석해서 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뭐? 와 기대 형! 네 근데 왜 형 저희만 찍으세요? 맞아요 아, 저요? 어? 안 찍으세요 그러게요 저희 보이프렌드의 리더 동현이 형께 묻겠습니다. 네. 취조하는 것 같아요. 저희 이번 네. 화이트곡 러브스타일. 네, 그쵸. 어떤 곡인가요? 저희 러브스타일이요. 또 역시 최고의 프로듀서. 네. 시스템 분들과 함께 작업했고요. 그렇죠. 굉장히 저희가 평소에 시도하지 않았던 곡이에요. 자, 민우 군과 강민 군에게 묻겠습니다. 네, 취조다. 아, 취조가 아니라요. 자 이번 곡이 러브스타일이잖아요. 네. 자 랩을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썼겠죠? 네 지금까지 저 리더 동현이 연습실 습격을 했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좋았어요. 아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더 많은 모습은 저희가 무대 위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보이프렌드 러브스타일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꼭 만나요.